이번에는 스페셜 프로덕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페셜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를 보겠습니다. 그냥 예를 246번을 보면은 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. 이렇게 a 더하기 b 곱하기 a-b 두 개 가로로 묶여 있는 경우죠. 이 경우에는 전개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모양이 있으면은 바로 그냥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식을 적용할 수가 있죠. 이걸 이제 스페셜한 경우, 특별한 경우입니다. 그죠? 이 경우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. 그리고 이제 a 더하기 b를 스퀘어한 경우에는 전개해 보니까 이런 식이 나오더라는 거죠. 따라서 앞으로 이런 모양을 보면은 그냥 바로 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을 스페셜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죠. x-5의 스퀘어다. 그러면은 바로 공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.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입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. 이렇게 이 경우에 이렇게 처리하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하더라. 이 두 개는 같은 거죠 사실은.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형식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죠. 이렇게 특수하게 하필이면 x 더하기 8, x 마이너스 8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. 그럴 때는 우리가 이 공식을 적용해서 바로 처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스페셜 프로덕트에 관한 내용입니다.